Let's go! 그룹 방탄소년단이 2년 반 만에 서울에서 대면 콘서트를 전 세계 246만 5천 명의 팬들이 함께 즐겼다. 지난 12일과 12에서 13일 총 3일간 공연장을 직접 찾은 아미는 약 4만 5천 명에 달한다. 또 1, 3회차 공연은 온라인 스트리밍이 동시 진행됐는데 이틀간 191개 국가 지역에서 총 102만 명이 시청했다. 2회차 공연은 라이브 뷰잉을 통해 전 세계 75개 국가 지역의 총 3,711개 영화관에서 실시간으로 상영됐는데 전 세계 관객 수는 약 14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계 이벤트 시네마 기준으로 최다 관객 신기록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함성 대신 클래퍼와 응원봉만 허용됐다. 관객들은 노래에 맞춰 클래퍼로 환호를 대신했고 아미밤의 불빛을 이용한 파도타기로 축제를 완성했다. 방탄소년단은 우리도 이제 데뷔 10년 차인데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없을 유니크한 무함성 콘서트라며 이번 콘서트를 박수 콘서트로 명명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과 팬들이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만난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공연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전후 전환이 가능한 가변형 이동식 대형 LED가 중앙 무대에 설치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서울 콘서트를 마친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8일에서 9일과 15일에서 1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을 이어간다.